Nice Game TV.자, 계속해서 챌린지 아레나 25회차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아무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서 초반부터 좀 말리기 시작하고, 운명, 첫 번째 운명을 좀 무난하게 막아내는 듯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트위스트 페이트의 운명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JX 모주룩이 또다시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까지 JX 모주룩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JX 모주룩도 명예 졸업을 하면서, 네, 챌린저 레나를 떠나게 되는데, 과연, 무난하게 이제 떠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미드 슈퍼 캐리가 그걸 밟으려고 붙잡을지, 한번, 세 번째 경기 뱀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블린 루시안, 바텀 라인적인 상태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느꼈나봐요, 이게 아마. 루시안을 먼저 밴을 했죠. 이즈리얼까지. 지금 원딜 쪽을 완벽하게 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나머지 라인이 좀 사는 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원딜을 원천 봉쇄하다 보면은 자, 분명 브라움이 예, 브라움이 압박이 되지. 이러면 그렇죠. 카사딘도 살았고요. 뭐 하나 내주. 이러면은 보통 다 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다 살려서 두 개 나눠 먹자. 이게 돼야 되는데 과연 MSC가 그 정도로의 뱀픽 구도를 그려 나갈 수 있을지요. 그래도 굳이 준다면은 브라움 주는 게 낫고 네. 예, 카사딘을 밴하고. 자, 마지막으로 브라움을 밴을 했어요. 이러면 카사딘 바로 예, 가져가죠? 바로 가져가죠, 이러면은. 자, 이 카사딘을 뭐로 막을 것인지. 그렇죠, 이게 지금 카사딘을 그냥 내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래쉬랑 트위치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리신을 가져온다던가 리신이 밴 됐죠? 네네. 아니면 앨리스라던가. 자, 리븐? 그래서 예고했거든요. 아, 리븐을 하겠다. 예, 리븐이 분명 카사딘 상대로 괜찮은 편이긴 그쵸. 하죠. 자신이 이전에 경기 이전에 얘기했었던 사전 예고했었던 미드리븐을 아 꺼내들지 않고 야스오를 예.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나 잭스 시바라거든요. 잭스 먼저 가지고 가게 되고 그렇죠. 자, 이 구도에서 앨리스 하게 되면 미드랑 탑이 케어도 되거든요. 자, 마지막 코고모까지 아 코고모까지 하드캐리형 챔프 세 가지 다 그렇죠. 가져왔어요. 이때 후반 가면 우리가 안 지겠다 벌써. 자, 여기서 베인을 올려놓습니다. MSC 자, 너도 캐리냐 나도 캐리다. 그렇죠. 같이 한번 캐리해보자. 하지만 카사딘과 잭스를 무주룩에서 가져간 이 상황 MSC가 어떤 식으로 이 베인을 키울지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요. 잭스 아 약간 좀 MSC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힘을 한번 임팩트를 뭔가 남겨놔야 됩니다. 탐람머스? 예. 글쎄요, 탐람머스 요새 많이 쓰이고 있죠, 민병 탐람머스 이 솔랭에서는 이거는 그래가지고 탑은 그 람머스로 그냥 궁극기를 밀고 이제 집에 갔다가 민병 대 탭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 자, 랭가? 예, 랭가도 아, 예. 뭐 나쁘지 않고 랭가 같은 경우도 요새 그게 쓰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르반을 예. 선택을 하면서 정글 자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르반 하게 되면 확실히 야쏘와의 연계 플레이가 좋죠. 네. 차하면서 제니스 모조로 픽이 넘어왔는데 일단 서포트 자체는 남이 일단은 남이 앨리스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픽에서는 가장 좋은 구도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정글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이에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바이가 자르반한테도 굉장히 좋은 픽이 되고 야스오한테도 굉장히 좋은 픽이 되기 때문에 워낙 생존기가 없는 징크스까지 있고요. 자, 그래도 편한 앨리스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 가져갈 수 있으라고 있습니다. 앨리스 바이 정도가 뭐 그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뭐 바이는 이제 별로 생각 안 하고 예, 바이보다는 앨리스가 초반에는 앨리스가 좀 더 낫고 아무래도 왜냐면 어떤 다행히 유틸기를 통해가지고 아까 같은 다이브라던가 여러가지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앨리스와 남이 아, 모르가노로 마지막에 변경을 하면서 제이스 모즈로 픽이 완료가 됐고 이제 MSC로 넘어가서 미드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 이거 탑 야스오인지 탑 리븐인지 모르죠. 리븐이 나오게 되면은 진짜 리븐을 보여줄까요? 라비앙 블루 일단은 올려만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오레이디가 되거든요. 또 그걸 생각하면은 리본을 선택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 라이즈가 아, 지금은 네. 차라리 더 좋은 픽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사실은 리본에서 챔피언 변동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져가게 될지 아니면은 아 이러면은 카사딘이 얼건 카사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ADD이 조금 많이 막히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아 라긴 하면서 야, 이거 강력하게 가겠다. 그냥 네. 사돌진으로 탐야쏘의 미드 리븐인 듯합니다. 일단 수업 자체가 단 한 번만 이루어져 있고요. 카사딘을 상대로 해서 어쨌든 초반에 리븐으로 일단 성장세를 꺾어버리겠다. 오레이디에다가 다 돌진 조합으로 그냥 그렇죠. 아 물러서지 않네요. 이거 확실히 그래도 초반에 화끈하게 몰아붙이면 자신들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폭발적인 조합 한 번을 또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스 뭐 어떤 룰루 이런 어떤 것처럼 이제 수비적인 챔피언들을 하면서 네. 천천히 막다 이기는 이런 경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 비드 슈퍼 캐리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네요. 이 역시 좀 수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만들어내기에는 상대편의 운영이 너무 좋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징크스, 야쏘, 리븐, 지금 자르반까지 완전히 그냥 치고 들어가서 뭔가 만들어내겠다. 박근한 이제 딜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양식 모두 뱀픽이 마무리가 됐고 선수들은 경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투텔포 대 투점하거든요. 아 이거 그냥 운영 대 한타 그냥 무슨 예. 초반이에요. 라인전 찍어 누르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그냥 라비앙블루 선수의 예고됐던 미드 리븐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아, 리븐이 어디가 있나요? 네, 18경기를 예. 해서 네 일단은 K-Day까지 확인했고요. 대전 기록이 혹시 리븐 있나요? 네, 네 대전 기록이요. 야쏘 경기가 있고 네 리븐은 없네요. 뭐 리븐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요새는 또 안 나오고 있지만은 네. 예 리븐도 사실 솔랭에서도 레디다 그리고 더샤이 선수 말고는 50%를 맞췄네요. 쿨감은 이렇게 해서 예. 자 그리고 그러면서 15%까지 쿨감을 쉬바네 네 29-0 1입니다 예 어휴 남자 1입은 진짜 이거는 딱 그 귀한 속도 한번 맞겠다 예 그러면 예 뭐 특성명은 네. 넘어가고요 자 NFP 피메일 다이버 선수입니다 탐야쏘예요 탐야쏘 대 잭스구더 같은 경우에는 야쏘 역시 예, 굉장히 강력하죠 선수도 야쏘는 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쨌건 이번에 꺼내 들었습니다. 치명타 확률을 5.6%까지 끌어올렸고 방어력에 공격력 마법 정력까지 고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특성 볼까요? 21-9-0 그래도 일단은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 슈퍼 캐리 확실히 어떤 저반까지 꺼내들었기 때문에 초반에 좀 강력한 딜량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리븐이나 야스가 둘 다 점화를 들었기 때문에 네. 어떤 중반까지 라인전에서의 어떤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운영에 말리면서 그렇죠. 제니스 로드 선수입니다. 서폿 모르가나인데 체력 고정 체력 고정 방어 고정 마법 정력이에요. 특성은 0921 왼쪽에 이제 방어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특성 자체에서는 좀 유틸성 라파엘 선수의 카사딘이에요. 고정 주문력 19에 성장 체력 216 방어력을 아예 안 찍었죠? 네. 리븐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성은 볼까요? 특성 역시 21-09를 가져가면서 물리 데미지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측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대전 기록엔 전부 다 승리. 예, 무슨 대회가 있었나요? 사실 그 제닉스가 어떤 PC방 대였었는데 어디를 갔다고 들었는데 네. 뭐 다 이긴 거 같네요 보니까. 일단 확실히 뭐 예. 다른 데서 계속 경험 쌓으면서 예. 승리도 가져가고 있고 그렇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확실히 이번 챌린저 아레나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네, 뭐 NLB도 이제 계속해서 참전하고 있고
그래서 뭐 다음 시즌에 정말 뭐 빅파이 미라클처럼 로체스 가가지고 뭐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힘을 쌓아야 그 기회가 나오는 거고. 네. 어쨌건 지금 구도가 창과 방패 대결이 되는데 제닉스가 어쨌건 이거는 우리가 후반 가면 무조건 이긴다. 거의 이 생각으로 조합이 짜진 것 같거든요. 이 그리고 후반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안정적인 조합은 아니지만은. 예, 안정 조합은 아니지만은 미드 캐릭팅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자르반과 야쏘 그리고 리븐의 어떤 연계기를 통하면은 충분히 순식간 상대를 녹일 수 있는 폭발력 있는 그렇죠. 어떤 조합을 짰죠. 확실히 어쨌든 뭐 초반에 킬 기록하면서 확 그냥 몰아칠 수 있는 팀 미드 슈퍼 캐릭이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제닉스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상대편의 폭발적인 조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버텨내고 시간 한번 끌어내면서 어쨌든 투텔포를 활용한 적극적인 또 로밍 그리고 운영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양날개 서로 이제 싸우는 구도가 될 텐데 양날개를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기동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가사딘과 다른 쪼박이 챔프들의 차이 때문에.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닉스 모즈로 명예 졸업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팀 미드 슈퍼 캐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럼 갈 길이 멉니다. 그건 이 경기 환경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경기 준비됐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저 아레나 25회차 세 번째 경기예요. 제닉스 보조르기 블루, 레드에는 팀 미드 슈퍼캐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르반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많이 갱킹을 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거든요. 자, 일단은 투명 감지 와드를 하나를 구비를 한 드리즈 선수의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고 환영합니다. BX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아이템을 가져가지 않고 루비 수정 그리고 포션까지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진작 검부엄을 들었어야 했는데. 일단은 뭐 탑에서의 한번 살짝 격돌만 있었죠. 카사딘 같은 경우에도 뭐 말이 많았지만 너프 이후에 잠깐 안 쓰이다가 이제는 필벤. 그렇죠. 필벤의 시대가 왔죠. 카사딘 써보니까 꽤 괜찮다. 좀 메커니즘 변경됐을 뿐 사용할 만하다 라는 어떤 여론들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미드에서 필벤 되고 있고 자 있는 거 예측하고 네. 있죠. 자 하단부 와드 봤어요. 예 와드 박핑 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파엘 빅스 선수가 귀한 모션으로 상대편을 좀 현혹하고 있지만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고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미녀 생성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라비안 그러면서 보여주는. 순식간에 예. 오 리븐이 위로 자 이거 라인 수업 라인 수업을 미드 탑에 걸어주네요. 예 라비안 블루 어쨌건 나는 리븐 꺼냈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 있게 탑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일부러 돌아서 가죠. 최대한 늦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 벽도 넘어요. 자 아 미드 완전히 꼬네요. 완전히 꼬네요. 미드가 그렇죠. 탑을 가고 탑이 바텀으로 가고 아 이거 완전히 라인 예. 자체를 다 꼬아버렸습니다. 예 카사딘이 라인 수업이 별로 좀 약하다는 측면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야 빠르게 따라가는 제닉스 아하 그렇죠. 상대편이 뭘 하는지 다 예.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 좋고요. 예 제닉스도 일단은 평큐평 계속해서 날려주고 있는 라비앙물로 하지만은 피해웍스에게 평타데일로 깎이는 모습이에요. 하지만은 딜드가 완전 실패.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인 룬과 공격적인 특성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 웍사의 초반 저 평타 한 대 한 대도 굉장히 아픕니다. 29-01 기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공격 쪽에 투사한 라비앙 블루입니다. 자 그래도 역시나 리븐이 부실하면 좋고요. 저는 미니엄 웨이브가 있습니다. 중간이 예. 아 이게 아하 2레벨이 딱 되면서 예 거기다가 지금 텔포를 들고 있는 피해 제가 엘리스거든요. 오우 예, 되게 위험했죠. 네. 예 어쨌거나 점화까지 써가면서 라면 고려서가 딜과 적중을 해주고 있고 자 엘리스가 근데 엘리스 가요 드리즐 자 자르반도 올 거고요. 자르반도 올 거고요. 자 줄 타고 넘어오면서 따라가면 안 되죠. 예 따라가면 3레벨. 오 맞추고 있는데 맞추면 맞추면 얘기가 다 되죠. 퍼스볼드를 드리즐이 가져갑니다. 예, 맞추면 얘기가 다르죠. 아하. 초반에 뭔가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 맞추면 얘기가 다르죠. 이렇게 자 이러면서 일단은 바텀 듀오들이 미드에서 싸움을 벌여주고 있고요. 아 초반에 무조건 좀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슈퍼미드
캐리 입장에서는 네. 정말 이거 안 좋은 소식이죠. 그냥 차라리 저 테이프가 있었던 상태라면은 예, 죽고 테이프를 타면 되거든요. 4분 전이기 때문에 돈도 그렇게 많이 안 주고요. 자 이러면서 어쨌든 바텀으로 내려간 미드라이너들 간의 싸움에서도 근데 나름대로 카사딘이 CS를 수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스오가 계속해서 질풍검을 통해서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킬도 안 당하고 있고 포션으로 그, 예. 잘 버텨내고 있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예 어쨌건 간에 리븐이 CS를 뭐 아예 못 먹고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도 드리즈 선수의 움직임 자체는 와드를 통해서 발각이 됐고요. 자 모르가나가 있다 보니까는 이 바텀 듀오 간의 대결은 사실상 예, 승부를 내기 쉽지가 않죠. 단독으로는 자 이거 역갱 좋고 역갱 한번 고체가 맞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보스 선수 역시 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진심 못 주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좀 힘들었죠. 수호가 어쨌건 간에 초반에 강력함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카이 선수 제 카사딘이 초반에 버티기에 좀 용이해졌다라고 해도 아직은 힘들어요.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이 집에 갔다 오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이번 시스 먹을 때거든요. 지금 이제 저거랑 가나요? 예. 드라마 봤네요. 갈랑말랑하다가 자 알고 있어요. 빅소스 회복으로 일단 체력 승패했지만 와자가자 뻥도 피했고요. 이어서 알버스 또... 속박 걸린 상태에서 코모가 풀키 넣을 수 있죠. 전멸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어이구 한번 쿨타임이 이걸 또 고치는 창피하고 와 무즈르 로즈가 킬을 기록을 합니다. 와 진짜 치열한 싸움이었는데 생명이 다 빠졌죠. 아 일단은 속박까지 피하면서 추가적인 피 킬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예 시시기를 굉장히 많이 날렸는데 가장 결정적일 때 좀 필요할 때 시시기 넣어서 킬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이케 선수도 체력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킬을 또 기록하는데 또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아 이거는 체력이 좀 위험하죠. 예. 휴멜 다이버 이제는 집으로 귀환을 할 때입니다. 빅 선수가 혼자서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 이제 징크스가 곡괭이 하나 들고 라인을 지키긴 합니다. 느낌 평가. 아, 다른 것보다 리븐이 어쨌건 일찍 좋은 거 많이 아쉽죠. 예. 그러니까 리븐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잭스가 예. 좀 어렵거든요. 레벨업 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근데 6레벨만 아니라면 잭스가 죽을 위험도 없고요. 이렇게 그 사이에 이미 흡혈이 되고 있고요. 슬금슬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드리즈 선수 다시 한번 미드 노려보는데요. 와드가 있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모습에 MSC의 바텀 주옵니다. 저 징크스가 말려서 그냥 곡괭이부터 오늘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볼지요. 이 나중에 써야죠. 아니 무한의 대검 빌드? 예. 아 그럼 피바라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초반에 딜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징크스 아이템 딜을 확인하고 있을 수 있었고 코그모는 집으로 변해서 탐식의 망치를 먼저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올라카노 해검보다는 약간 좀 3일체를 생각하고 있는 니케 선수죠. 일단 알머스 선수 블록 챙기고 있는데 이걸 일단 넘겨줄 만한 상대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거는 이거는 슈퍼미드 팀에서는 CS를 잘 먹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야스오 같은 경우에도 카사인 상대로 무난하게 계속 파밍하고 있고 다만 리븐이 지금 록수도 3개 와드 포션까지 구리하고 라인 복귀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 방어 생각 안 하고 공격으로 해결해보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죠. 라비앙블루 비메일 다이버 그리고 라파엘은 계속해서 무난한 파밍을 이어나가고 있고 카사딘 역시 뭐 CS는 잘 챙겨나가고 있어요. 잘 뺐고요. 예. 빡 벗어났고 드리즈 선수가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듣기평가 선수와 빅 선수가 예, 뒤로 빠지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할만하거든요 충분히. 네. 자르반을 굳이 지금은 예 바르지 말고 쏠킬이 따도 돼요 지금은. 네 여기서 스턴 걸고 그렇죠 쏠킬을 못 따네요. 예. 전멸까지 미녀 오이구야. 예 실드가 없었으면 미니언 평타 해주고 아 점화가 있으면은 라인전을 이겨야 되는데 지금 라인전이 정말 강력하죠. 지금 뭐 체력 바가 아예 안 보여요. 그냥 시커멓습니다.
체력이 놓고 쓰던 줄 알았어요. 자, 이러면서 어쨌든 집으로 귀환하는 것 자체가 현재 큰 손해입니다. 라비앙글루. 이제 라파엘 선수도 이제 곧 있으면 수호자의 카탈리스크가 나오고, 이제 뭐 카사딘의 성장력이 조금씩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잭스 역시 리븐을 압도하면서 MSC 입장에서는 뭔가 좀 경기의 변수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르바니 일단 물리고 시작을 하고요. 잭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무빙 드리즐. 예, 정글도 이기고, 예. 이거 뭐 정글 탑 다 이겨요. 한 번 더 깔끔하게 마무리 드리즐. 자, 이러면은 다이브도 가능하고요. 앨리스가 먼저 치는 게 좋죠, 이거는. 궁극기까지 빠진 라비앙 블루거든요. 점화가 남아 있는데 문제는 스톤 걸리게 되면 고치까지 예, 마무리. 누가 저도 상관이 없고, 피하고요. 정글로도 피하고, PX. 자, 정글 없는 거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플레이죠. 그렇죠. 탈출기가 없는 코그마저 이렇게.